유난히 안개가 짙은 날이 있다.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는 마치 석양처럼 저 멀리서 다가오는 것이 내가 기르던 개인지 아니면 나를 해하려는 늑대인지 알 수 없게 한다. 마침내 가까이 다가온 것은 개일까 늑대일까? 약속 시간이 한참을 지났는데 도영이는 올 기미가 없다. 야 미주라 일찍 왔네. 야 근데 거는 아직이야? 너네 늦는 게 하루 이틀이냐? 늦었으면 뛰어오기라던가. 야야야 우리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. 근데 정확히 너한테 216번째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늦을수록 더 돌아오라고. 야 근데 건 오늘 늦는단 말 없었잖아. 왜 이렇게 늦어? 그니까 전화해봐. 설마 아직 자는 거 아니야? 언제 이거 안 받으면 나 뭐 더한 쓰레기 아니야? 안 받는데? 진짜 내가 너네랑 약속을 잡나 봐라. 야야 야 박건우! 아직도 자냐? 야 건우야! 야 건우야! 건우야! 건우가 야! 죽었다. 야 건우야 왜 뭐, 그 건우 씨 성악추행이랑 만났다고 하던데 말씀해 주실 거 있나요? 별거 없었어요. 그냥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다. 우리는 술을 마시기 전 과제를 핑계로 건우의 집에 모였고 항상 그랬듯 과제는 뒤로 한 채 시답지 않은 얘기들로 시간을 보냈다. 야 얘들아, 야 오늘 기계 수업 진짜 괴롭지 않았냐? 나 하나도 이해 안 가던데. 공부 좀 해라. 네가 그러니까 성적이 그 모양이지. 야, 나 나름 고려대야. 아니, 나도 고려대야. 책이나 좀 펴고 그런 소리를 해라. 너나 잘하세요. 에휴, 얼마나. 아, 뭐하냐. 아, 미안, 다시 올려놓을게. 야, 근데 우리 과제는 안 하냐? 야, 이제 진짜 슬슬 하자. 진짜 얼마 안 남았어. 아, 귀찮았어. 내가 이 수업 다시 듣나 봐라. 그렇게 같이 과제하고 나서요 도영이가 끝났다고 해서 다 같이 술을 마시러 갔었어요. 그때가 아마 7시? 네 7시쯤이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별일 없었는데. 도영이 끝났대. 나가자. 아 그래 이제 슬슬 가자. 아 귀찮다. 아유 아 그 건우네 집에서 나가기 전에 아 그 건우가 뭐라더라. 그 호흡기? 네 뭐 그런 걸 찾았었던 것 같아요. 야 내 호흡기 못 봤냐? 못 봤는데? 아 분명히 내 책상에 둔 것 같은데. 아 야 집에 뭐 더 쓰면 뭐 집에 있겠지. 빨리 가자. 아 나 그거 좀 불안한데. 아 뭘 불안해. 그 뒤로도 진짜 별건 없었어요.
생각나는 거라면 그날따라 건과 술을 좀 많이 마신 거라고. 아, 그 저도 술을 좀 많이 마셔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. 근데 그거 알아? 코코치 커피 괜찮냐고 건과 좀 싸웠던 것 같아. 아, 작작하라고 진짜 죽고 싶냐? 야, 떡떡이 한 게 누군데? 말! 주면 될 거 아니야, 주면! 둘이 싸우고 저랑 재민이가 말렸어요. 그 다음에 같이 화해도 했고 같이 술을 마시다 집에 간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이게 다라.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. 아, 사실 뭐 이거 형식적인 거라서 괜찮습니다. 가셔도 돼요. 아, 저 그런데 건우가 왜 죽은 건가요? 뭐 경황상으로는 지병 때문인 것 같네요. 건우 씨 원래 간질이 심했다면서요? 뭐 전체 호흡기도 없었고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서 그렇게 된 거죠. 가장 친했던 친구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오는 기분은 생각보다 별거 없다. 단지 조금 멍하고 이상하다. 왜 기다렸지? 민준아,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? 뭐가? 그냥 호흡기가 없었다는 거랑 갑자기 발작이 일어났다는 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. 건우 요 근래에 쓰러진 적 거의 없었잖아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그냥 기분이 좀 이상해. 너도 알잖아. 건우 중학교 때 발작으로 거의 죽을 뻔한 이후로는 약이든 호흡기도 꼭 챙기고 다녀.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도영이의 표정이 제법 진지해서 나까지 이상해지는 기분이다. 건우 집에 가봐야겠어. 야, 집은 경찰이 이미 갔겠지. 별거 없으니까 이렇게 끝내는 거 아니야. 아까 경찰대 건생인 거 못 봤어? 난 못 믿어, 못 믿어 절대. 분명히 뭔가 있어. 건우가 이렇게 죽을 리가 없잖아. 알았어. 이거 모양이 좀 달라. 안개가 서린다.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.